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저희 거래해주시는 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아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요 아트 있죠? 얘를 색깔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으시대요. 좀 많이 시원하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켜봤습니다. 자, 밑에다가 펄을 사용하면 조금 더 시원하겠죠? 그래서 나무별에 있는 온유한 미소를 이용해가지고 펄을 한번 깔아볼게요. 자기 아트가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예쁘다고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펄을 깔고 좀 많이 반짝이지만 다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펄을 바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통젤을 바를 건데 큐어를 한번 할게요. 자, 통젤은 바르면 아무래도 되게 얇게 발리기 때문에 두께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찍어드린 병젤과는 틀리게 큐어를 하고 시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발랐던 그 병젤과 이 통젤의 점도가 틀리기 때문에 얘가 큐어가 안된 상태에서 발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젤에 있는 234번 굿보이 블루를 이용해가지고 이유 브러쉬를 이용해서 앞전에 했던 그대로 방식 이렇게 찍어내는 이렇게 발라주세요. 다음 209번 어린 왕자 민트를 이용해서 또한번더 중간중간에 시원함을 더해주세요. 겹쳐져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표현할게요. 그런 다음에 필름에다가 요 스카이 블루 버블 스카이 블루와 버블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젤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앞에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거랑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앞에 자개처럼 만들었던 건 앞에 동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요 아이 그 블루 색깔이 몇 번이냐면 얘는 36번, 얘는 28번이에요. 자, 이 아이를 가지고 같이 필름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시원하게 만드는 거좀 알려달라고, 시원하게. 그래서 진짜 시원하게 만드는 거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 한 다음 베이직실 가지고 이제 핑큐어 옆에다 준비해 두시고요. 베이직실을 쭉 이렇게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큐어. 자, 그런 다음에 램프에 넣고요. 큐어 시키고요. 자, 그 다음 요 파란색 이용해가지고 발라서 또 큐어 얇게 바르세요. 자, 그런 다음에 램프. 자, 그 다음 필소굿 이용해서 아까 전에 팁에다가 만들어 놨던 거 꺼내가지고요. 여기다가 파로 브러쉬 이용해서 아, 조금 잡다한 지금 그 저기 뭐야 저기 드라이기 소리 이해해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중간중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관리를 해드리려면 제가 이렇게 남아 얘기해드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 얘를 이렇게 바르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핀셋을 이용해서 요 파랑을 가지고 이렇게 떼어내서 긴 데다가 한번 보여 자, 해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필름을 쪼개서 붙이고, 너무 예쁘다, 그죠? 붙이고, 너무 예쁘네,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이 나와주면 훨씬 좋아요. 이것만 올렸는데도 되게 시원해 보인다, 그죠? 얘는 작으니까 버리고 전 큰 거 잡아서 할래요. 자, 큰 거 잡아서 이렇게 좀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 이런 건 사용 안 하는 게 좋아요. 좀 안 이쁘죠?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니까 발톱에나 손톱에는 크기가 다 사실 이제 일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크기가 다 다르게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딱 그 일정한 크기를 사용을 하지 마시고 컸다 작았다 좀 재미를 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해주고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이 하늘색 아이, 그쵸? 필름이 이렇게 잘 뜯어지는 애가 있고, 좀 이렇게 공정 과정에서 많이 눌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잘 안 떨어지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 잘 안 떨어지는 애들은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 건 참고를 해주세요. 여기 가쪽까지 싹 이렇게 붙어서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 자기 아트가 사실 손님들이 정말 많이 하는 아트 중에 하나긴 하지만 사실 가초까지 다 붙여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두껍고 애를 놓을 때는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라 파란색 옆에다가 이렇게 좀 놔주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자, 필수곳의 유지력, 이 점도 때문에 훨씬 잘 붙죠. 자, 여기다가 저희가 아까 앞에 만들었던 흰색 있죠? 이 아이 버려두지 않고 저는 다 모아둡니다. 이 아이를 이제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중간중간 얘가 좀 다른 샵에는 없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건 되게 좀 특이하게 할 수 있는 아트 중에 하나죠. 전 약속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 이거 해달라고 하시는 원장님 보고 계시겠지만 진짜 잘 되셔서, 제가 잘 되실 거라고 정말 얘기했지만 진짜 잘 되셔서 진짜 너무너무 사실 좀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잘 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진짜 제일만큼 더 좋더라고요. 되게 그렇게 성공이 되는 모습이 되게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하시기 괜찮을 거예요. 샵에서 돈 벌기 되게 좋은 아이템. 네, 이어서 할게요. 손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골드를 중간중간 넣어줍니다. 가리지는 않아요. 이게 보면 막 되게 다 가리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 비어있는 사이사이에 아까 전에 사용한 그 펄들이 조금씩 보이면서 시원한 느낌을 내는 거라서 다 가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뭐야, 저거 뭐 다 붙이네. 그럼 밑에 저거 깔 필요 없이 그냥 위에 있는 것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원근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 얘가 쌓이고 저거 위에 이게 쌓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다 덮인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58브릭 파란빛 나는 애 넣어줘도 되고 은색 넣어줘도 되거든요. 근데 파란빛을 훨씬 더 좋아하시죠? 파란빛을 넣어볼게요. 이 아이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찍어주기만 하면 돼요. 조금씩 약간 필수곳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 사이사이에 화려함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죠? 진짜 화려하네요. 그런 다음에 큐어 하고 오버레이 하고 탁하시면 끝나세요. 오버레이는 베이직 실로 해볼게요.
필수구으로 하셔도 되고요. 베이직실로 하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사이사이에 들어가도록 만든 다음 중간에서 콩콩콩콩 그럼 자기 혼자 퍼지면서 셀프 레벨링 그래서 가쪽만 뚱뚱하지 않게 살짝 이렇게 걷어주고 바로 큐어 네. 해준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쫙쫙 발라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탑 바르면 끝나죠. 요 철이 많이 안 생겨요. 생겼다 해도 금방 없앨 수 있어요. 젤이어서. 젤이고 필름이라서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 탑을 하기 전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탑 없어도 이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음껏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필름의 각들이 살아있어서 훨씬 예쁘게 보여요. 그쵸? 그래서 꼭 샵에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완장님. 네,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돈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항상 모르시는 부분 연락 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는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 잘 챙겨가면서 저는 네,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